안녕하세요. 꽃대감입니다. 설 잘 쉬셨습니까? 봄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봄꽃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올해 첫 방송으로 지난주 1년에 두 번 피는 별난 꽃자란을 통해 첫 꽃을 방송했습니다. 오늘은 자스민 향기가 물씬 나는 부른펠시아 잎따귀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부른펠시아는 꽃보기와 잎보기 화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꽃이 안 필 때에도 잎이 가죽질로 윤기가 나 환상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지고 나도 떨구지 않는 잎을 최대한 오랫도록 감상하는 편입니다. 로지에서 잎을 다 떨구지 않고 실내로 들여놓으면 겨울이 지나도 잎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9월 말 가지치기를 하고 난 뒤에도 베란다 온도가 따뜻해서 새순이 나오거나 생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묵은 잎은 나무의 영양분만 소모하지 도움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따줘야 합니다. 지금 1, 2월이 잎을 따주기가 가장 좋은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은 잎을 따줘야 새순을 빨리 나오게 합니다. 그냥 두어도 하나둘씩 떨어지지만 베란다가 좀 따뜻한 경우에는 노란 잎을 제법 오래 달고 있습니다. 따주지 않으면 새순이 나오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른펠시아의 잎따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을 따주는 시기는 1월에서 2월 중에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잎을 따주는 방법과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잎이 약간 노란색을 띠며 떨어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냥 두면 쉽게 안 떨어지고 붙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묵은 잎은 영양분만 소모할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 잎이 나오는 것을 촉진시킵니다. 이때 잎을 따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잎을 딸 때에는 잎자루와 줄기 사이에 꽃눈이 닫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따지 말고 과일을 이용해서 잎자루 약간 위를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다음 달 초순쯤이면 잎자루와 줄기 사이에서 새눈이 터져 나오고 3월 하순경에 그 자리에서 신비스러운 보라색 꽃몽우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에 분갈이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분갈이를 해주면 됩니다. 꽃대감도 잎따귀를 마치고 나서 분갈이를 해줄 것입니다. 잎따귀 후에 새순이 나올 무렵에 알비료를 화분 표면에 얹어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좋습니다. 지금 수영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을에 가지치기로 수영을 예쁘게 잡았는데 그 이후 베란다 온도가 따뜻해서 생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생장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꽃이 피는 것을 감상하면서 한 송이 한 송이 꽃이 질 때마다 부분 가지치기로 수영을 잡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삐죽하게 몇 군데 길게 자란 줄기는 두고 보면서 중간쯤 잘라 곁가지를 나게 하든지
아니면 싹둑 잘라 삽목재료로 활용하면 됩니다. 잎따기 영상을 고속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잎따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꽃을 많이 그리고 오래 피우는 방법과 가지치기로 수행을 잡는 요령에 대해 영상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를 다음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브룸펠시아 잎다는 시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